안녕하세요. 오늘은 딸기 생일이라서 직접 만찬 가루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. 당근은 삶아서 믹서기에 갈 거고요. 당근, 단호박, 닭가슴살, 만찬 가루, 우유 가지고 이런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. 우유에 한참 가루를 넣어서 20분 정도 대기할 거고요. 단호박도 찐 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갈아줄 거예요. 2단 케이크 만들 거라서 우유를 반반씩 할 거고, 단호박 믹서기 돌릴 때 사용할 거라고 종이컵에 조금 나눴어요. 단호박은 믹서기에 당면을 잘 안 갈리더라고요. 어쨌든 나중에 우유에 잘 섞이고 잘 갈아주시면 우유 양이 작기 때문에 약한 불로 계속 저어주세요. 일단 당근부터 넣어서 골고루 섞이게끔 할 거고요. 틀 만들 그릇에 부어주시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식어서 어느 정도 단단해질 때, 완전은 아니고 조금 단단해지면 그때 이제 또 단호박 구울 거예요. 단호박은 잘 안 섞이니까 조금 매에 저어주세요. 당근 부어놓은 데다가 천천히 단호박을 부어주시면 끝납니다. 저는 그냥 그 닭가슴살 삶은 거 조금만 올려줬어요. 위에다가 그리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5시간 넣어놓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단호박 쪽보다 당근 쪽이 더 이쁘네요. 초간단 케이크 만들기 끝났습니다. 딸기 생일 축하해. 딸기야! 딸기야! 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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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 딸기야! 빨리 나와. 딸기 간식 줄게. 이리 와봐. 딸기, 딸기 생일 축하해. 응? 아빠 줘봐. 아빠 주세요. 딸기 생일 축하해. 딸기 생일 축하해.